신앙인들을 만나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말을 하면 멋있는 말들을 하고 실제로 살 때는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뻔히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간단한 것으로 그 대목을 채워서 성수주일, 새벽기도, 11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는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쉬웠는데 율법적이죠. 근데 해보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가야 하고 가장 큰 부작용은 이런 경직된 율법적 기준으로 신앙을 확인하게 되면 긍정적인 신앙 행위는 없고 자기가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 확인이 됩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어렸을 때는 제 기도할 때 눈 떴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 부활절에 뭐 순환 주간에 나가서 테니스 쳤어요부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적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긍정적인 것에 있는가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은 이런 멋진 표현을 썼는데 죄관리 복음에 불과하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전부인 죄관리 복음. 복음은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건 복음일 수 없다. 라고 아주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너 요새 기도 안 했지, 너 요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그것은 궁극적인 그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숙제했어 이런 것들을 책은 해야 되지만 그것은 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이는 아랫단계의 그 뭐라 할까요? 교육 방법이죠. 근데 그 더 좋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 훌륭함의 실제적인 내용과 표현들은 어떤 것인가 그럴 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런 우리 현실적인 신앙 인생 속에서 구원, 감격, 그러나 반발 로 이어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 이 사춘기에서 그냥 좌절되고 말죠. 그 반발 자체를 누가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걸 정죄해버리고 마니까 다 이중적 생활을 하죠. 교회 와서는 신앙인으로 살고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같이 살고 그렇게 별 고민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가 시급하게 가르쳐야 하고 성경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들춰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겪는 그 사춘기 시대 말하자면 쉬운 종교성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갈증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뭐 놀라운 게 많죠. 뭐 복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표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학적인 표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영광의 꽃이 된다 하는 걸로 부족해서 영광의 열매가 된다 이런 걸로도 부족해서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노래란 시죠. 그건 예술이고 그게 또 어떤 그냥 다만 하나의 시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는 찬송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부활,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류에게 허락한 궁극적 목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것이 우리 신앙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기 위하여 긴 과정을 또 힘든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드나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더 구체히 우리가 좀 설명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신앙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것이 감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헌신일 수도 있고 어떤 불안이고 의심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그 구약 성경 내내 그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시비 거는 아담만 해도 고민 끝에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먹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린 이분법으로 나눠서 불순종했다, 거역했다 이렇게 약간 단번에 쳐버리는데 아담이나 하와나 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욕심과 그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욕심이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욕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욕구가 됐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자신들이 그때 가졌던 정도로 불만인 어떤 더 가야 되는 뭐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필 명령을 어기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고